한국사 문제풀이, 자, 뭐냐, 무슨 별? 300 몇째? 80째. 그래서 문제풀이 순서를 얘기 드리면, 단원별이 있고, 이제 좀, 이거를 일단은 할 거예요. 이 단원별은 기존에 여러분들이 기본 이론 때 배웠던 순서 그대로야, 그냥. 그러니까 한번 우리가 배웠던 거 한번 정리한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한번, 배운 거를 정리한다. 자, 이거를 이제 맞히면은, 그래서 380제고, 당연히 이 380제는 어떤 문제일까? 야, 대충해서 얘기해라. 자, 어려운 문제 이런 거 하지 말고. 야, 너희들한테 어려운 문제만 다르면 끝장이야. 알았지? 자, 무슨 문제 위주로 다한 거다? 절대적 기출이에요. 시험에 나왔던 것들. 그거를 약간 변화시킨 건 있을 수가 있죠. 순서대로 나열하시라는 걸세 번째 오는 것은. 막, 요런 식으로. 그래서 철저히 기출이다. 그래서 우리 목표는 그냥 간단해요. 그냥 니네들이 9급을 보던, 7급 보던, 서울시를 보던, 웬만한 기출문제 다풀수 있도록 한다. 그게 목적이야. 그래서 그냥 다 기출이에요. 다 기출이고, 이걸 다 끝나면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진도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시대별 문제 풀게 될 거야. 시대별 문제. 시대별 문제는, 이건 그냥 간단해요. 그냥 시대를 그냥 다, 보통 우리가 보는 시험들은 시대별로 나와. 처음에 뭐 초기 국가 나왔다가 선사시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고대, 뭐 고려, 조선 이렇게 나오지. 결국 뭐 조선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 짬뽕해서. 근데 이거는 자, 정치적인 사건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경제의 흐름 알게 하고, 그 다음에 사회사, 문화사 하지만, 이때는 뭐, 경제사회, 문화가 다 합쳐지는 거지, 그냥. 그냥 조선의 모든 문제. 그 다음에 이제 고려의 모든 문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게 되면 이제 시대까지 이제 확실하게 마스터되면, 이제 우리는 동형이지. 시험에 보는 거랑 똑같은 형태의 문제를 풀게 되는 거지. 이러면은 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니네들이 문제에 대한 두려움은 거의 없을 거야.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그리고 어렵게 나와도, 내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 이 정도 되면 어렵게 나와도, 그냥 딱한 생각만 하면 돼. 나만 어렵다, 딴 새끼들도 어렵다. 그래. 그냥 걔네들보다만 잘 보면 되는 거야. 왜냐? 니네들 보는 시험은 상대평가니까. 제발 좀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정말 문제 어렵게 나오면요. 난리도 아니야. 예전에 9급 시험 볼 때, 야, 듣고 있냐? 7급이었나? 워낙 오래돼갖고 2010몇 년이었는데, 그때 애들 시험 보고 나와서 막 울고 울고 난리 났어. 왜냐, 평상시에 몇점 이상 맞았던 새끼들. 막 60점 이하 막 난리 났어. 자, 괜찮으냐? 충격 컸겠냐? 그래갖고 어떠냐? 막, 그리고 이때, 내가 봐도 이때 시험 문제가 너무 어렸어. 말 같지도 않은 문제. 진짜 듣도 보지 못했던 문제.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새끼들이 떨어졌을까, 합격했을까? 다 합격했어. 왜냐? 이때 한국사에서 과락이 80%가 나왔나 그래요. 그러니까, 40점도 못 맞은 새끼가 저 정도 나온 거야. 그러니까 문제가 너무 어려웠던 거지. 야, 그러면 이 정도면 잘본 거냐, 안본 거냐? 그래, 그러니까 멘탈만 붙들고 끝까지 푼 새끼는 괜찮았던 거야. 근데 딱 보자마자, 아, 나 이번 시험 틀렸어 하는 새끼는 그냥 조진 거지. 그러니까 멘탈의 문제야. 어느 정도 공부를 좀 한다면은, 그 다음에 멘탈이라고. 그래서 니네들도 어쨌든, 이건 뭐 시험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애들 착각을 많이 하다고. 어려우면 지만 어려운 것 같아. 아니야. 딴 놈들도 다 똑같아요. 그 새끼들보다 좀만 잘 보면 되는 거야. 야, 이해는 되냐? 예. 그래서 그렇게 하자고. 자, 그렇게 하고, 이제, 문제풀이 시작하기 전에, 이제 지금은 처음에 딱 보면, 첫 번째, 자, 정치사를 시작하는데, 자, 무슨 시대부터? 자, 어디까지다? 국가 형성까지는 뭐 그대로 알고 있잖아요. 초유국가까지지, 초유국가. 그래서, 처음에 역사란 무엇인가? 이게 나와요. 자, 역사는 두 가지가, 역사 기록한 건두 가지가 있다 했잖아. 사실만 기록하는 뭐로서 역사가? 그 다음에 역사가의 생각도 들어가는 뭐로서 역사가 있다?
요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었지. 근데 이 부분은 거의 나오진 않아. 근데 나오면 무조건 맞춰야 되는 거고, 사실로서 역사는 딱 한 명만 알면 된다 해서 누다? 랑케. 그리고 기록에서 역사는 EH, 카. 역사는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역사는 과거,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이다. 이런 것들. 기억이 나나? 네.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모르면 그 기본 이름 들으면 돼요. 그러면 정말 자세히 설명했으니까. 자, 그렇게 하고, 이거 배운 다음에, 이제 선사 시대로 넘어가는데, 정리노트 갖고 있는 사람들이나 기본서 갖고 있는 사람은 봐도 돼요. 그러니까 얘도 그리고 또 하나 있다. 문제 풀 때 듣고 있냐? 네. 그러니까 문제 풀 때 만약에 모르는 게 나왔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찍어야죠. 아, 찍어야 돼? 별표는 찍어. 야, 뭔 개소리야. 야, 찍으면 어떻게 하냐고. 야, 너네들 모르는 문제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 풀지 말아야 돼. 뭘 풀지 마. 저 정신 차려. 야, 모르는 문제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 어? 아, 시끄럽고. 그래, 보고 풀라고. 자, 이걸 우리는, 아, 또 방실 때 이제 무슨 북이라 그런다? 아, 이 새끼들 또 못 들었나? 자, 무슨 북이다? 오픈북. 오픈북이 뭔 뜻인지 알죠? 예. 대학에서도 시험 볼 때 오픈북을 많이 해요. 근데 어떤 새끼, 아, 보고 푸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는데, 보고라도 풀라고. 실력 없는 새끼는 보고도 못 풀어요. 왜냐, 어디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도 모르니까. 참고로 보고라도 푼다는 건 기본 실력이 있다는 거. 야, 이해는 되냐? 네. 그러니까 오픈북을 할 줄 알면은 아 기본은 갖춰진 놈이야. 그래서 대학교에서도 그러잖아. 한마디로 시험 볼 때 그냥 오픈북 하게 해. 대학교에서 시험에 반은 오픈북이야. 왜냐? 이 책 내용을 모르면 오픈북 해봤자 의미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 야, 지가 400페이지짜리 책 그거 거기서 이제 자기가 한마디로 찾아서 푸는 건데 책을 읽어본 적도 없어. 그 새끼 어떻게 찾겠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책의 모든 내용을 어느 정도 충분히 이해한 놈이 오픈북 하면 잘하는 거지. 마찬가지야. 찾으라고. 알았지? 네. 모르면 찾아. 그래갖고 나중에 니네들 정리노트나 기본서가 너덜너덜해져. 손때가 묻었어. 근데도 성적 안 나온다. 그러면 그건 진짜 이상한 거 내가 책임질게. 근데 대개는 애새끼들이 한마디로 찾질 않아. 그리고 찍어. 그리고 얘기해. 한마디로 너 왜 찍었냐? 왜 안 찾냐? 이 새끼 하는 말 뭘까? 자, 뭐 보는 거잖아요? 자, 근데 난 이 새끼야, 아유, 욕할 순 없고. 자, 어쨌든. 자, 시험 보는 거라 그래. 근데 이 새끼는, 자, 근데 너네들은 지금 시험 보는 거냐? 공부하는 거냐? 그래, 그럼 찾으라고. 뭔 시험이야. 너네들이 뭐, 시험 볼 능력은 아직 덜 되세요. 알았지?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지금 공부하는 거야. 애새끼 착각을 해. 지금 너희들은 이거 시험 보는 게 아니야. 공부하는 거야. 막판에 모의고사 때나 시험 보는 거지. 그때까지 끊임없이 찾으라고. 이해는 돼? 네. 그리고 또 하나 안 찾는 새끼는 솔직히 어떤 게 아니냐면 그 새끼는 찾기가 귀찮은 거야. 그걸 핑계 대는 거지. 아, 찾으면은 뭐 시험이 아니잖아. 뭐 개소리야. 자기가 실력도 없으니까. 실력 없으니까 찾아야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실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찍는 한마디로 찾아서 공부하는 건 찾아서 푸는 건 뭐가 아니잖아요. 뭔 개소리야. 야, 그 실력이 있는 새끼가 그런 소리일까? 실력이 없는 새끼가 그런 소리일까? 그래. 실력 한마디로 실력이 없으니까 찾는 거 아니야. 야, 이해는 돼? 이거 찾는 건 실력이 돼요. 한마디로 제발 좀 찾으시라고. 괜히 핑계대지 말고. 근데 대부분 70% 새끼는 찾기가 귀찮은 새끼들이 많아. 그러면서 그냥 핑계대는 거지. 아, 시험 보는 데 찾는 게 아니야. 야, 그럼 찍는 게, 찍으면 공부가 될 거 아니야? 찍으면 계속 찍는 새끼야, 그 새끼는. 그러니까, 어쨌든 문제풀이도 좀 요령 있게 하시라. 제발 찾아라. 자, 그래서 이제 선사시대. 선사시대 뭐 구석기, 신석기 뭐 이런 걸 지금 얘기할 필요는 없고, 자, 그러다가 이제 딱 나오는 게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부분이잖아.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가장 얘네들 어려운 게 뭐에 대한 거냐? 써 있잖아, 뭐냐? 유적지. 특히 어느 시대다? 그래. 요걸 한번 정리해보자. 그냥 기본적으로. 자, 제가 얘기했어.
구석기 시대 유적지는 많을까 적을까? 아, 네. 겁나 많아요. 자, 예를 들어서 한 50개가 있다 치죠. 자, 그럼 50개 우리는 다 공부할 필요는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없어. 자, 50개가 있어. 자, 근데 그 중에 7개에서 시험 문제 95%가 나온다. 자, 그러면은 나머지 43개는 공부할 필요가 있냐 없냐? 미친 거지. 얘들은 100점 맞으려고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 남들보다 잘, 이걸 명심해야 돼. 이게 잘하는 거야. 근데 완벽하게 하려는 새끼는 여기에도 욕심을 낼까 안 낼까? 그 순간 괜히 힘들어지는 거야. 왜? 완벽하게 못했으니까 진도 못 나가잖아. 야, 이해는 돼? 그러니까 잘하자고. 이게 잘하는 새끼야. 시험 나오는 7개, 95% 나오는 7개만 열심히 그냥 집중적으로 하는 거지. 자, 그래서 유적지를 한번 해보자, 유적지. 자, 너희들 그 유적지 있는 애들 펴봐라. 자, 유적지야. 그니까, 이 새끼들 공부할 거 아예 안 가져왔구나, 그냥. 문제나 놔서. 뭐 이런 놈도 있지. 그니까, 다음부터는 너희들이, 그 뭐지? 어쨌든, 기본서든지, 정리노트든지, 너희들의 나름대로 저기 교재가 있을 거야. 그건 하나는 들고 오라고. 알겠냐고. 거기에서 이제 찾으시라고. 자, 봅니다. 구석기, 유적지. 자, 우리나라가 구석기 시대가 몇만 년 전부터 시작했다? 그 증거를 대봐. 그럼 뭐라고 그래야 돼? 단양 금글 유적. 충북 단양 도담리에서 금글 유적이 발견됐다. 이게 이제 그 유적이야. 자, 그리고 이제 최초가 중요하다 했지. 최초로 발견된 건 남북한 통틀어서 북한이 먼저예요. 자, 종성 어디다? 동광진. 이거 어느 시대에 발견됐다 했죠? 1930년대 일제강점기. 그 일본 애들은 이거 보고 좋아했을까 당황했을까? 왜냐? 지네 나라에서는 구석기대 유적이 아예 발견 안 되는데 식민지에서 지네들보다 훨씬 오래됐다는 구석기 유적이 발견된 거야. 그러니까 놀랐지. 자, 그런데 남한 최초도 또 중요하지. 남한 최초는 어디다? 공주 석장리. 이건 몇 년도에 발견됐다 했죠? 1900 몇 년대다? 60년대. 정확히는 64년이지만 난 너희들한테 그런 것까지 요구하지 않잖아. 그냥 몇 년대? 60년대. 그리고 또 하나가 구석기대 보물창고야. 그래서 처음에 후기가 먼저 발견됐고 또 파보니까 중기도 발견됐고 무슨 시대 유적까지? 전기. 결국은 12문화층이 발견된 구석기대 보물창고다. 야, 기억은 나냐? 네. 어쨌든 그렇게 하고. 자, 또 최초야. 자, 이거는 이제 인골이지. 사람뼈. 자, 사람뼈 어디서 처음 발견됐을까요? 덕천. 자, 덕천 무슨 산이다? 승리. 승리산. 그래서 내가 이렇게 외웠잖아. 야, 무슨 인이라고 외웠다? 덕천인. 얼음뼈야. 근데 모든 뼈일까? 일부 뼈일까? 그래, 그 다음부터는 어깨뼈, 엉덩이뼈 이런 거 일부는 발견되긴 해, 계속 그 뒤로. 그러니까 덕천 승리산에서 발견돼서 그냥 덕천인이라고 보면 돼. 그런데 모든 뼈가 발견된 건 어른뼈다, 아이뼈다. 그게 무슨 아이냐? 응수아이지. 자, 청원 무슨 봉동굴이냐?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럼 다섯 개 했어. 그럼 이제 나머지 두 개만 하면 되잖아. 자, 하버드 대학에 모비우스라는 새끼가 있는데 이 새끼가 너무 동아시아를 무시해. 동아시아는 옛날부터 전기 구석기 시대부터 후졌다. 왜냐? 무슨 개만 발견되니까? 자, 뭐만 발견될까? 집게. 집게 그 발전의 주먹도끼다. 주먹도끼는 단 한 개도 발견 안 됐잖아. 근데 이 새끼 학설을 깨버린 게 자, 어디서 발견된 거다? 연천 전공리에서 미군이 발견한 거지. 그래서 얘 학설을 깼다. 왜냐? 무슨 도끼가 발견돼서 주먹도끼. 이렇게 된 거지. 그럼 나머지 하나가, 충북, 단양, 무슨 개가 있다? 수양개. 여기는 이제 구석시대 예술 창고라는 거지. 개나 고래나 물고기 새긴 뼈 조각이나 이런 거, 여러 조각이라든지 예술품이 발견된다. 자, 그래서 몇 개로 확실히 되더라? 일곱 개.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